한 평. 아 그래? 한 평이 한 평 양반이요. 나도 오, 나, 얼마나 좋아. 나도 나와 광주요. 광주도 나오잖아요. 그 무안도 나오고 옆에 무안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제 내가 저 가끔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한 평이 왜 먼저 나오는가 그거. 한 평이 왜 호남가에 먼저 나와야 되는가 그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관과해요. 아 광주도 있고 뭐 대도시가 살지 않 전주도 있고 근데 왜 뭐 먼저 나오는 거야? 한 평이 먼저가 나와요. 이 한평 전진이는요 이 노래 호남가 전체의 이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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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념? 모두가 더불어서 화평하게 사는 그거예요. 그런 세상을 모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평 전진이라고 하면서 딱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은 그 저 이서구 님이 진짜 문장가인 거예요. 전라도 관찰사까지 지냈으니까 도지사 지낸 사람이 있잖아요. 도지사 지낸 양반이 자기 관내를 돌면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고장 저 고장 다 둘러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 고향 고장 이름을 가지고 주어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평이 먼저 나온 이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 온 세상이 다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자에다가 한 평이 나와요. 이 주역에 다 함께 저기 택산 함께라고 유명한 괴까지 있어요, 이 괴가. 그래서 나 저 한 평이 나비가 오는 거예요. 나비 축제. 나비 축제가 한 평. 그게 평화의 나비잖아요, 나비가. 한 평 나비. 네, 그러니까 나비가 와요. 나비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나비 축제. 그래서 참 이걸 문장을 아는 분이 이런 멋있는 문장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말인지 알겠죠. 한 평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해. 그런 게 저렇게 낯나던 저 표정을 보시오. 저렇게 어? 평화롭게 얼마나 이뻐. 이쁘고도 해. 한 평 때께서. 새초 초롬하면서 이쁘지 않아요. 고향에 대해서는 진짜 자부심 가지셔야 돼. 한평 댁은 저렇게 익숙한 입... 말이 많이 나와서 나주도 나오고 막 그렇죠. 예, 우리 나 나주에서 우리 저 나주요, 여기. 우리 조 선생님이 나주 분이에요. 나주 분. 어 옆에 가까운 곳. 예. 그리고 우리 거치기님은 도현님은 어디야 고향이? 가평. 원래가 가평. 경기도 가평 시상에 잔 많이 나는데. 예. 그냥 가평 사람들이 이쁘고 써 잣을 많이 먹었어. 예, 뽀얀 언니.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윤기가 나셨어. 윤기가 아니, 그러면서 그 좋은 잣을 많이 먹어가. 우리 조진서님은요? 저는 이천이에요. 이천? 야, 이천은 흰쌀이. 그러니까 여기는 잣같이 되고 여기는 백미같이 생겼어. 백미같이 생겼어. 어? 얼마나 이쁘요 보다. 색초 조롱하니. 여기는? 저 광주. 같은 전라남도. 네, 광주. 전라남도요? 네. 광주 나 진짜 빗골? 네. 그렇구나. 광주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저기 막 경기도 사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예요. 그래요? 네. 에이, 몰랐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섬세하게 자라나? 아이고. 여영 광나 광나요, 광주. 아, 너무 예쁘다, 선생님. 유행 만들겠네. 여보, 이뻐? 어머. 오늘 사진 빨리 올려야 되거든. 이것이 이쁘냐고. 허갈지 금무금을 이로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하던 억국하고 백성인 필사이가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한숨을 고시온가 무시 된가? 이 갈수록 그냥 음이 자꾸 피자부셔. 음이 좋게 되었던가 보다. 우리 진서님이랑 명숙님 안 배운 거 단가 뭐 배웠어? 저는 안 배운 것 같아. 안 것도? 그렇지 단가는 안 배웠어. 아 그렇구나. 처음 들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예. 그렇지. 그러면은 이 호남가를 저기 주고받고를 일단 해봅시다. 다른 의원님들은 많이 했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단가를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고 조금씩 주고받고를 하고서 아까 저기 흥보가를 나가면 되니까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자 거기서 한평천지 늙은 몸이 이렇게 해야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5678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5678이잖아 제주어선 5678 빌려 타고 이렇게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 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자 입고에서 이시 합이에요 입고 이렇게 입고 코사하는 아침 안개 그러니까 입고 했으니까 고산이 네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 코사하는 아침 안개 시작 코사하는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도 네 번째 박에서 안개 갖고 그 다음 박에 저기 1, 2, 3을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장단에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에서 저기 뭐야 영암을 둘러 있네가 나와야 돼요 시작 영암을 둘러 있네 태인허신 우리 동군 헤이 태인허신 오륙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언니 예약을 창흥언니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요 순천심이요 좋아요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구창성 높이 바라보니 아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우관봉 높이 서서 만장우관봉 높이 서서 중중한 익산이요 이번도 네 번째 박에서 중중한 일산이요 백리 담양 흐르는 건 모른 백리 담양은 자 합에서 첫 박에서 시작 백리 담양 흐르는 모른 흐르는 물이 흐가 아홉 번째 박에서 나와주면 돼요 흐르는 건 모른 흐르는 물은 부부구 만경인디 부부구 만경인디 잘한다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예안 용안 처며
이안이용안 처며 응주어 붉은 꽃은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하면서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겠니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인디 기천한 무주고 네 번째 박에서 기천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준 세상 창평이 일곱 여덟 번째 박시다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삼으니 무한이 세 번째 박 세상이 합에 저기 세상이 첫 박이었으니까 세 그지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삼으니 무한을 시작 무한을 이일사무니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합에서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부제 형제 통보기로구나 시작 부제 형제 통보기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네 번째 박 시작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건너 갈지 시작 진도로 건너 금월이로 쌓인 게 김대로다 금부어 금월이로 쌓인 게 김대로다 농사하던 5,6,7,8 억그거거 백성 농사하던 억그거거 백성 김피사이가 둘러쓰니 임피사리가 둘러쓰니 거드렁거리고 노라무새 거드렁거리고 노라무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헤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그러니까 한평천지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오도가 똑 떨어져야 돼. 몸이 광주 이렇게 시작.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제주를 보랴 하고. 좋아요. 제주원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빌려 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지. 해남구로 건너갈지 흥양의 토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양을 돋은 해는 보성어 비쳐있고 코산의 아침 안개 시작 코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신 우리 성군 대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원이 예약을 창흥원이 삼태육경 수군전심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군봉 높이 서서 만장 우군봉 높이 서서 중중한 익산이여 만경인디 무구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예안용안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예안용안 처며 능주어 붉은 꽃은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원이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곡과루다 꽃과로다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가문이 무한홀 일사무니 무한홀 일사무니 나농공상은 나가니라 사몽공상은 나가니라 부제 형제 통보기로 구나 부제 형제 통보기로 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건너 갈지 진도로 건너 갈지 너무 길잖아 진도로 건너 갈지 진도로 건너 갈지 금고 금멀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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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하던 억거거거 백성 농사하던 억구 백성 임피 사이가 둘렀으니 임피 사이가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노라무새 거드렁거리고 노라보세 명쾌하지 않아 거드렁거리고 거드렁거리고 거드렁에서 박자가 늘어져서 시작 거드렁거리고 노라보세 좋았어 자 그러면은 저까지